남편분을 보면요, 직업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벼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 엄마네 집안에? 어? 엄마네 집안인지, 아빠네 집안인지, 몰라, 상문진, 사제진이 왕래를 한데 건너 상문인지, 초상난 거 있어요, 없어요? 3년 전에요. 15년 도서부터 초상난 게 있는 건지, 없어요. 상문이 지금, 어? 없다고? 먼 친척? 친정, 둘 다 보라고. 그러면 친정고모도 속하나요? 그러니까 건너 상문이잖아요. 그거는 어째 뿌리 없는 나무 없잖아. 그래서 누가 초상이 났다고 얘기라도 듣고 집안에 건너 상문이라도 해서 뭐 엄마 쪽이 됐는지 아빠네 쪽이 됐는지 지금 상문 부정이 이 두 사람한테 들어와 앉아 있어. 어?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 사람이 회사 다닐 마음은 있는데 만약에 승진이 있다면 상문에 가로막혀서 약간 좀 물먹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승진이 있다면 직장 내 자리 변동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좀 안 좋은 자리로 가거나 뭐 그런 걸로 보이거든 어머니. 그리고 아빠를 보면 그렇게 원래 바람기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 김영김 씨라고? 김영이지 김영. 그러니까 김영김 씨. 이 집안을 보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누가 우리 시댁이에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마가 몇 분 했고 뭐 우리 시누이도 지금 몇 분 하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빠에 대한 고민이 많아. 이 것 때문에 점을 보러 온 건데 이 아저씨 직업도 아니고 이 집안을 보면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엄마 이 아저씨랑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지금 그렇죠. 이 아저씨가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김씨 집안의 조상의 내력이나 조상 고리가 복잡한 거지 성다른 조상들이 너무 많은 거야. 결혼을 여러 번 하고 그럼 며칠, 그러니까 성다른 조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조상 고리가 복잡하니까 그거를 똑같이 닮은 거야 이 아저씨도.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는 팔자인 거야. 이 아저씨가 조상 때문에도 이 두 부부를 갈라놓는 거지. 근데 거기다 엄마를 보니까 이별수도 들어와 있네. 그게 2019년 들어오는가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엄마 이 아저씨랑 이혼하고 싶잖아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 속으로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이 아저씨랑 살고 싶지 않아서. 잘못을 괴롭히니까. 아니야 이 아저씨가 바람기가 많진 않아. 있긴 있죠. 제 친구하고. 엄마가 또 아저씨를 밀어내. 저요? 그거를 이 아저씨도 느껴. 그러니까 이거를 아빠 탈만 할 게 아니고 어머니 있잖아요. 이 아빠가 바깥에 나가서 외도를 하고 바깥에 겉도는 것도 엄마가 곰살맞지 않는 성격이라던가 엄마가 밀어내던가 나 너 싫어 벽을 그어버리니까 이 아저씨 어디 가서 기대.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어울리고 술자리 하다 보면 뭐 노래방을 가는 건지 뭐 한 건지 이런 데서 조금 뭐 그렇게 기회가 조금 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보기엔 여자는 있어 보여요. 네. 지금 현실을 말씀하세요. 지금 현실 지금 있어 맞아요. 보인다고. 엄마가 뭐 느낀 거 없어요? 엄마가 뭐 느낀 거 있잖아. 어? 이 아저씨 지금 여자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이 아저씨랑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지금 여자도 여자지만 저를 너무 괴롭혀서 지금 제가 저도 지금 마음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계속 도망다녀 지금 집에 오면 깨고 부시고 던지고 지금 신정 때도 저한테 사과한데 막 망치갖고 막 부신 나서 그런 게 저도 이제 도망다니고 하니까 원래 궁합 자체가요 안 맞아요. 합의되는 궁합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계속 이혼한다 지금 이혼도 안 하고 지금 그랬거든. 저는 있잖아요 봐봐요 성격도 잠자리도 모두 합의되는 게 없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자식 보고 엄마가 살았나 봐. 응?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뭐 잠자리를 뭐 잘 맞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아예 두 부부는 이미 무언에 끊어졌어. 도장만 안 찍었지.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2016년도부터 제가 남편을 싫어하기 시작했거든. 남편은 전에부터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그냥 이용하려고 잘 사는 것 같아. 세상에 언제 나셨어? 이거 상문 같이 들어오면서 같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초상. 초상이 우리 고모님이 2016년 아마 11월 달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초상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 두 부부도 지금 같이 바람이 부은 거야. 이게 그 예절은 이게 상문이라는 게 엄마랑 아빠랑 둘 다 같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여기 애기한테는 없어. 여기 애기한테는 없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둘의 부부 관계가 뭐 조상 내력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원래 자체가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될 부부가 만난 거고요. 성격이 안 맞으니까.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렇다고 잠자리에 정이 있는 부부도 아니고. 어? 그 남편 사는데 정 없어요, 잠자리에서. 아니 지금 잠자리 하세요? 안 하잖아요. 네, 지금 안 해요. 안 하잖아. 지금은 지금 좋았으면 했겠지. 바깥에 여자 있어도. 9월 달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 내가 피해. 왜 피하냐 하면 내가 얘기했죠. 엄마가 밀어내는 것도 있다고. 9월 달부터 피하냐 하면 제가 딸이 올게 출산했거든요. 3개월 해서 왔어. 근데 그때부터 제가 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잠을 거의 못 자기도 하고. 자기는 직장에서 하니고 저는 직장 안 다닙니다. 크게 얘기하셔봐. 잘 안 들려. 직장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갑상선 죄송합니다. 앞거리 갖고 아니 제가 아프면 손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그러면 딸 하나니까 엄마가 그 애기 키워주느라고 아니 3개월 동안 이제 저기서 산 조리를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갔다 와서 제가 막 3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공사소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신체가 망가졌어요. 이제 경련기가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쟤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면 당신한테 남편한테 돈 많더라도 5천원 갈라주더라도 가족이잖아요. 근데 돈 1푼도 안 주어. 일하러 안 간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눈에 가서 침을 맞거든요. 그러면 보험해놔도 뭐하냐. 돈을 거기다 타다 버린다 하고 저거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 아니 당신은 나이가 그만한 건데 제가 딸을 위해서 그랬으면 제가 진짜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다방게 한 것도 아니고 뭐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엄마는 이 김씨 아저씨를 만나서 돈 걱정보다는 마음적 심적으로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살았어. 맞아. 엄마가 일단은 삼재였어. 그쵸? 이제 끝나가잖아요? 19년도라 하더라도 아직 음력으로 남았으니까. 그치? 삼재의 집안에 곡소리가 났었어. 그치? 초상? 그러면서 끝내줬어. 엄마와 아빠 사이에 두 부부가 안 그래도 궁합도 안 맞고 속궁합도 없는 이 두 부부가 지금 산이 많이 지금 잠자리도 안 해? 또 하나 이미 엄마는 이 사람을 다 내려놨어. 엄마 혼자 끝냈어. 근데 이 아저씨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엄마 아빠 연을 붙여놔. 이걸로 인해서 딸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딸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만 무당견해에서 봤을 때는 이 아이한테는 부모의 자리가 둘 다 있어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얘 봐서라도 참고 살았던 거야 지금까지. 맞아. 그래서 엄마가 이 아저씨한테 이혼하자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보기엔 도장 찍고 법원에 가는 거는 안 보이는 거는요. 아저씨가 안 가요? 이 아저씨 결혼하고 싶은데요. 관제소는 안 들어와 있어요. 이혼이라는 게 법원 가서 도장 찍어야 이혼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 관제소가 안 들어와 있는 거는 딸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산이 많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한고 막 산다 하더라도 16년도서부터 이 두 부부는 더 안 좋아진 거거든? 맞아요. 16년도 그래. 이때 그러니까 초상 삼재 이게 다 바람이 분 거야 어머니. 그래서 엄마 그냥 이 아저씨 아까 이동수 있다 그랬잖아요. 직장 내에서 승진 있으면 물 먹을 것이고 아니면 이 아저씨가 집을 나가던가 아니면 엄마가 나가던가 약간 좀 떨어져서 지내야 돼. 제가 지금 어떡하지 하고 지금 엄마 이 아저씨랑 이혼 못해요. 제가 못하는 거가 자식 때문에 못하는 거지 제가. 제가 그래서 요즘 갔는데 아저씨가 버쩍 못 사는데 간다 뭐. 이 아저씨 엄마랑 이혼하고 싶어 해. 지금도? 근데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이혼 못해. 딸이 이혼하 자꾸. 딸이 붙여놓는다고. 엄마는 그냥 단순히 핑계로 딸 때문에 나는 이 남자랑 사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엄마는 이미 마음에서 이 사람이랑 다 끝냈고 이 아저씨가 외도를 하는 거는 조상의 내려 성다른 조상 뭐
할머니들이 많다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엄마가 이 아저씨한테 밀어냈어. 이 아저씨를 자꾸 헛돌게 했고 겉돌게 했어. 다가오지 못하게 했고 또 엄마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어려부터 그랬어요. 9월달부터 그러니까 엄마 더 잘할 거 아니야. 신용존소서부터 두 부부 사이에는 이별 공박 같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어찌됐든 이 아빠는 이 아빠도 불쌍해. 어디 가서 기대. 제가요 남편이 불쌍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살면서 엄마도 잘못했어. 뭐 아빠 탓만 하지 마.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누구 탓을 할 게 아니고 이 기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당견에서 봤을 때는요 초상이랑요 삼재 들면서 지금 두부 갈라진 거라 엄마 이 아저씨 그냥 니 따로 나 따로 살 거면 이대로 사시고 이 아저씨 마음이라도 잡고 어차피 이혼은 안 한다고 하니까 사위 보는 것도 창피해. 제가 그러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사위 보는 것도 창피한 거고 어머니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집안 내력이라고 이거 누구한테 가겠어. 여기 딸내미도 그런 팔자를 닮을 수 있다라는 거는 부부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혼을 두 번 하던가 세 번 하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몇째예요 아빠가? 복잡해. 저 자기 아빠한테는 막내이고 저쪽에서는 또 셋째고. 어찌됐든 어머니 아빠랑 살고 싶으시면 이런 부정들이나 조금 푸닥거리에서 정리하시고 부부의 연을 좀 이어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속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고집도 좀 강하시고 저만 구속시키고 맨날 저만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아빠가 약간 독불장군 스타일이야. 맞아요. 부장이에요. 그럼 그래서 엄마를 조금 가둬두려고 하면서도 자기는 내 멋대로 다 하고 다니는 맞아요. 사람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돈도 저 1푼도 안 주나요? 자기 혼자만 써라. 어머니 모르겠다. 그냥 답 줄게. 이 아저씨랑 따로 떨어져서 살아. 왜냐면 이 아저씨랑 같이 붙어 살다가 엄마가 없던 병이라도 생겨서 명이라도 짧아질 것 같아. 제가 지금 병을 괜찮아요. 아니 명 짧아진대. 붙어 살려. 명 짧아진대. 스트레스 이 아저씨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치. 이 아저씨 그런 성격과 엄마를 구속하거나 이런 걸로 엄마가 명이 자꾸 단축이 돼. 그래서 집안에 엄마가 집안에 유전병도 아니고 엄마가 원래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엄마가 지금 병을 얻어서 그래서 엄마가 이런 지금 몸이 많이 안 좋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아빠랑은 좀 떨어져 지내야 엄마가 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 근데 작년에도 막 이혼하자고 자기가 막 데리고 갔어요. 도착하니까 딸내미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또 그래서 이혼한 거 맞아요. 딸내미가 자꾸 중간에서 이혼하거든요. 그럼 신랑이 자꾸 이혼하자 그런 지금은 자기가 이 아저씨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아저씨 엄마랑 살고 싶은 마음 없다고. 근데 엄마는 이 아저씨랑 뭐 부부의 합의 뭐 이거 나발이고 부부 합의 붙였다가 엄마 명의 단축되게 생겨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안 풀어도 될 거 같아. 풀지 못했어. 풀 가치도 없어. 그니까 아니 나부터 살고 봐야지. 맞아. 안 그래?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는 3년 전부터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거든. 근데 엄마가 집안에 안 좋은 우환이 있을 때 결혼을 해서 이 두 부부가 더 안 좋았던 거야. 아시겠어? 점 끝.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죠? 엄마는 이 아저씨랑 살면 안 돼. 이 아저씨 때문에 병에 걸려서 명이 짧아져. 그리고 원인을 보자면 안 맞는 성격, 궁합, 속궁합 안 맞고 그리고 결혼할 시기가 좀 안 좋았어. 집안에 안 좋은 우환이 들었는데 먼저 잔치를 먼저 벌린 거야. 산 사람이 그러니까 봐봐. 아무리 궁합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상문을 끼고 안 좋은 우환이 있을 때 결혼을 하면 그 인연 잘 못 지킨대요. 근데 또 아기를 낳는데 우리 딸내미가 아기가 부부의 연을 붙여놓기 때문에 엄마가 딸 보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야. 아시겠죠?